안녕하세요, 황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예, 양조 이야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번 이야기는 일본 스타일의 감주 아마자케입니다. 저번에 중국식 감주 쥐향을 만들었죠. 예, 알코올기가 좀 있는 달콤한 술이었어요. 예, 근데 무알콜 감주도 있다는 사실. 예, 그게 바로 아마자케입니다. 예, 놀랍게도 아마자케는 만드는 방법이 식혜랑 아주 흡사해요. 단 식혜는 엿기름을 써요. 근데 아마자케는 코지, 즉 잎국을 사용합니다. 예, 그 외에 뭐 당화 온도라던가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동일해요. 예, 그래서 식혜는 감주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마자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재료는 쌀 그리고 코지입니다. 아, 코지 대신에 쌀누룩, 예, 이용하고 괜찮아요. 단 밀누룩은 쓰지 마세요. 참고로 밀누룩은 통밀을 쓰거든요. 껍질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먹을 때 정말 거칠어요. 참고로 아마자케는 걸러내지 않고 그냥 먹거든요. 아,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는 맵쌀을 썼습니다. 근데 찹쌀이 더 맛있어요. 아, 참고로 쌀은 미리 씻어서 불려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감주는 이스트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요리 시작! 먼저 불린 쌀을 냄비에 넣고 불에 불려주세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뚜껑을 닫고 불을 줄인 후 잠시 둡니다. 예,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밥 짓기. 예, 맞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쪄주는 편이 좋아요. 그 냄비밥을 하면은 바닥에 누른 부분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누른 부분이 있으면은 아마자케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 갈색 부분이 섞여가지고 곱지 않단 말이에요. 뭐 찌던 끓이던, 예,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밥이 다 되었으면 찬물을 약간 붓고 잠시 식혀주세요. 코지를 넣고 섞습니다.
네, 처음 섞을 때는 좀 뻑뻑할 거예요. 네, 코지가 수분을 빠뜨리거든요. 네, 그렇다고 물을 추가로 넣거나 하지 마세요. 그 섞다 보면 당화되면서 쌀이 녹게 돼요. 네, 그래서 아까보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은 후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어 60도 그대로 두세요. 한 7시간에서 8시간 두면 돼요. 아, 전기밥솥 써도 돼요. 참고로 보온에 두면은 그 60도가 나오거든요. 그대로 쓰면 돼요. 아, 그리고 인덕션 쓰면 완전 좋죠. 요즘에 인덕션은 온도 조절 가능하잖아요. 타이머도 되고. 단 60도에서 65도 사이로다가 유지를 시켜야 돼요. 넘어가면은 망해. 그 효소가 파괴되거든요. 참고로 아밀라제는 60도에서 65도 사이에서 활발해져요. 아, 참고로 이 온도에서는 씌어질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트 안 넣어도 됩니다. 꺼내주면 아마자케 완성. 이렇게 아마자케가 다 완성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요거트? 요거트나 죽 같아요. 예, 일단 지금 마시니까 먹어보도록. 달아요. 진짜 달아요. 그냥 보면 가당 요거트 그거 같은데 먹어보면 그냥 단 정도가 아니라 물엿 같아요. 물엿. 예, 여기 보시면은 밥이 녹았어요. 그 코지 즉 입국이 밥을 녹여버렸어요. 그냥 먹기에 좀 다니까 끓는 물을 타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야 좀 감주가 왔네요. 예, 알코올이 안 들었으니까 그냥 마셔보도록 할게요. 예, 맛은 당연한 얘기지만 따끈하고요. 구수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요. 정확한 맛의 표현은 숭늉죠, 숭늉. 잘 만든 숭늉에다가 설탕을 넣고 섞어서 마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우리나라 식혜에 비해서 뭔가 식사가 되는 그런 맛입니다. 여기 어떤 음식이 잘 어울리나? 군고구마? 아니면 그 뭐지? 맛있어요. 굿! 자, 이렇게 오늘 디저트 끝. 예, 밥을 지어서 60도까지 식혀준다. 코지를 넣어서 잘 섞어준다.
그리고 60도에서 65도 사이로다가 7시간에서 8시간 보온. 그럼 완성. 예, 쉽죠? 근데 이거 직접 만들어가지고 먹게 되면은 딱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쌀이 이렇게나 달다니. 예, 참고로 식혜는 엿기름을 직접 넣지 않아요. 엿기름을 불린 물을 씁니다. 엿기름을 직접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물의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당도가 낮습니다. 참고로 무설탕으로 달게 만들려면은 예, 달해줘야 돼요. 예, 반면에 나머지 식혜는 코지를 직접 넣어요. 예,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걸러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절반씩 막 때려넣고 물 조금 넣고 해도 돼요. 즉 달이지 않아도 단맛이 강해요. 네, 해보니까 물을 좀 많이 타야 될 정도로 달았어요. 네, 근데 이 아마자케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누르고 쓰는 방법이 있고요. 예, 술지기미를 쓰는 방식도 있어요. 예, 술지기미에다 물을 부어요. 설탕을 넣어요. 끓여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술지기미 나오면 거의 버려요. 근데 일본에서는 안 버려요. 그 지기미를 치즈케모노 만들 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안 버리고 포장해서 따로 팔아요. 이걸 끓여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단 지기미 타입은 많이 마시면 취해요. 그 알코올이 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감주를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요. 예, 중국 스타일이냐 일본 스타일이냐, 뭐 그거는 개인 취향이겠죠. 예, 저는 둘 다예요. 일단 중국식 감주 쥐향을 만들어가지고 달콤하게 즐겨요. 그리고 남은 지기미는 2차 발효 시켜가지고 술을 내줘요. 그리고 아마자케를 만들어요. 이 아마자케랑 술을 섞는 거예요. 술이 좀 섞여야지 맛있더라고요. 굿.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막걸리 이야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